네, 오늘은 이대형 감독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하지만 더욱더 완벽한 비주얼의 완성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질문 받기에 앞서서 한재희 씨부터 각자 맡은 대역에 대한 소개와 짧은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정원에서 운동부 역할을 맡은 한재희입니다.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동정원에서 강력계 형사 차필신 역을 맡은 배우 이상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정원에서 욕망의 화신이자 백마빨로의 그 뷰티 크리에이터인 사리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정원에서 옆에 있는 사리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최준기 역할을 맡은 도성입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정원에서 황금정원의 전체적인 조경을 맡고 있는 신난수 역의 배우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독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요, 한재희 씨와 이상호 씨께 먼저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뿌리째 도둑맞은 여자 은동주가 자신의 진짜 그 인생을 찾아나가는 저는 그런 스토리고요. 그리고 장르가 미스테리한 장르 부분도 있고 휴먼 멜로도 있고 또 코믹한 부분도 있는 다양한 장르가 섞여서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하게 또 보실 수 있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호 씨의 소개도 좀 들어볼까요? 한마디를 이렇게 만드는 엄청난 드라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좀 한재희 씨 말씀처럼 아니 말처럼 그 좀 이렇게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미스테리한 이렇게 스릴러 같은 부분도 있고 발랄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부분도 있는 그런 그런 드라마, 종합적인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장르가 하나 혼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라는 이상호 씨의 친절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니랑 친구로 나오는데요. 동주와 미주로 나오는데 행사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싸이의 나팔바지 그 곡을 또 춤을 추고 이런 걸 제가 가서 도와주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댄스 학원에 같이 시연이랑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다니면서 춤 연습을 많이 했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춤을 연습을 하니까 그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많이 친해져서 네, 좋은 호흡이 친구로서의 호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주드 퀸이라고 주말 드라마의 퀸 높은 시청률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또 자신 있는 직업이 뭐예요? 너무 가분한 저기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 같고요.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지는 그거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에 모든 스태프분들과 저희 정말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에너지가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20% 정도 그냥 소망 네, 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길. 네. 20%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20%라는 시청률이 나오는데 지금 김승모 부장님께서 얼굴이 표시가 환해지면서 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보여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상호 씨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그 금발의 드래퀸 역할을 한번 하셨다고 공개가 좀 됐습니다.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분장해보시고 연기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처음 여장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속옷, 여자 위에 속옷도 착용을 하루 종일 촬영하는 동안 입었었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촬영 끝나고 이렇게 벗었을 때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여성분들의 그런 조금 뭐 남자가 경험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공감하게 됐다고 할까? 네. 그래서 여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는 딴 건 힘든 거 없었는데 속옷이 너무 쪼여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번 드라마는 배우 이상으로서도 성장이 되겠지만 사람 이상으로서, 남자 이상으로서도 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한번 또 새롭게 하는 게 하나 있으셨죠? 이상우 씨, 이번에 형사 역할은 또 처음 맡아보신 거 아닙니까? 아, 예, 형사 역할도 네. 처음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초반 그러니까 액션 씬도 있고 해서 액션 스쿨도 가고 아무래도 형사다 보니까 좀 야외에서 많이 이렇게 좀 피부가 너무 하얘면 안 될 것 같아서 트레이닝도 살짝 하고 그리고 뭐 형사라서보다는 드라마적으로 좀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막 능청스러운 면도 많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버럭버럭하는 그런 성격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뭐 대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이번에 두 번째 또 한지혜 씨랑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오히려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응원해 좀 줬습니다. 예. 질투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벌써 질투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네.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원래 그런 거를 안 느끼는데 잘 마음을 잘 평정을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결혼하고 계속 일을 했고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 번째 하긴 했지만 러브라인이 그 전 드라마에 없어서 말로는 무슨 그냥 다 배우가 다 하는 거지. 일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요번에 러브라인이 좀 있어서 이렇게 몇 번 보긴 같이 봤는데 뭐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맥주 한 캔만 딱 먹고 그냥 뭐 별 표현 안 하고 그냥 냉장고로 그냥 조용히 가서 한 캔만 딱 두 번 먹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뭐 질투로 생각 안 하고 뭐 일이다 생각. 전 질투 안 해요. 네. 그렇지만 맥주의 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연기력을 선보이니까 드시겠죠?